미국 정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에 따른 보복 조치를 단행합니다. 미국 정부는 29일 러시아의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2개의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손님인 척 가장의 집에 침입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새 행사가 펼쳐지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행사 당일 7,000명의 경찰이 동원되며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 등도 설치됩니다. 뉴욕시경이 새로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누구든 뉴욕시를 닮고 뉴욕시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대 한국계 교수가 한국 출신이어서 차별을 당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공무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고 문건 일부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에 따른 보복 조치를 단행합니다. 미국 정부는 29일 러시아의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2개의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워싱턴 DC의 주미 러시아 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했으며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72시간 내에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각각 소재한 러시아 정부 소유시설 두 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들 두 개 시설에는 30일 오후를 기해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달 초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결론을 내린 후에 제재를 검토했습니다. 앞서 중앙정보국 CIA 등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손님인 척 가장의 집에 침입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브롱스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 소포가 도착했다는 인터폰을 받고 로비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로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올라왔을 때 총으로 무장한 남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총으로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집 안의 금고 두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23일에는 롱아일랜드에서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려 11살 소녀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일가족이 강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4명의 강도는 문을 열어준 11살 소녀를 인질로 삼아 집의 뒤쪽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소녀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소녀의 아버지의 목을 벨트로 묶고 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1,700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19일 롱아일랜드에서는 한 노부부의 집에 수질 검사가 필요하다며 3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노부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고 수질 검사를 하는 척 두 명이 지하실로 향하는 동안 다른 3명이 3층 안방에 침입해 $2,000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지난 6일에도 뉴저지 버클리 타운십에선 한 남성이 배달부를 가장해 한 노부부의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노부부의 집으로 침입해 그들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총으로 위협한 뒤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브루클린에서 85살 남성이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려 열어줬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이 남성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가한 뒤 지갑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칭을 막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기 전에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나 우체국 직원, 정수업체 직원 등은 모두 회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 찾아올 만한 업체 직원들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집을 찾아오는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신분이 보증되는 서류를 챙겨오기 때문에 먼저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서류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보고 회사 로고도 체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반드시 밖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리 고지받지 못한 택배가 왔을 경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배달 기사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선물 주고받는 사람이나 손님이 많아지는 시기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나 각박하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는 혹시 모른다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시가 새해 행사가 펼쳐지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행사 당일 7,000명의 경찰이 동원되며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 등도 설치됩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새해 맞이 전야제 행사가 펼쳐지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매년 타임스퀘어에서는 해가 바뀌는 순간 크리스털 공이 낙하하는 크리스털 볼드롭 행사가 펼쳐지는데 올해에는 약 2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대형 새해 맞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오늘 오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가 철통 경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monitor and assess the threat stream every single day in New York City, 24 hours a day, and we confer regularly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At this time, we have no direct concerns related to terrorism, to Times Square specifically, or New Year's Eve in general. 뉴욕시경은 전야제 동안 타임스퀘어에 7천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며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 등을 동원합니다. 또 행사 참가자들의 가방 검색도 한층 까다롭게 진행하며 뉴욕시경 헬기가 축제 인파를 공중 감시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복 경찰관들이 인파 사이에 잠복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경계태세로 뉴욕시장과 뉴욕시경 측은 맨해튼 새해 맞이 행사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People will be safe this New Year's Eve because we're there along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We're going to have one of the most well-policed, best-protected events at one of the safest venues in the entire world, given all the assets that we deploy here. 전야제 행사 당일 뉴욕시경은 타임스퀘어 부근 57가와 59가의 도로를 통제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산 또는 사이즈가 큰 가방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경이 새로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누구든 뉴욕시를 닮고 뉴욕시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에는 백인이 48%, 히스패닉계가 25.7%, 아시안이 13.51%, 흑인이 1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555명의 경찰관 가운데 449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106명에 불과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이런 편향적인 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돼 흑인 여성 경관의 채용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시경은 내년부터 머리나 복장 규정에 있어서도 보다 개방적으로 바뀐다고 밝혀 앞으로는 수염을 기른 경찰관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새해 행사인 볼드랍 행사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타임스퀘어 재건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뉴욕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개선하고 보도를 넓히는 등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벤치와 키오스크 등도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쪽 방면에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웨스트 42번가부터 47번가까지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총 $5,500가 투입된 이번 공사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8만 5천 스퀘어피트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내용은 맨해튼 모자 사망 사건이라는 기사로 어제 보도드린 내용입니다. 추가드린 내용도 있고 수정드릴 부분도 있어 다시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어제 지난 목요일에 사망한 맨해튼 모자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23살의 아이작 두란 인판테를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사건이 자살인지 살인인지 또 살인이라면 누가 왜 죽였는지를 두고 경찰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뉴욕시경의 로버트 보이스 형사과장은 해밀턴 하이츠 153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사건이 발생한 지난 22일 9시 13분 인판대가 사망한 바라호나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과 약 4시간 뒤인 23일 새벽 12시 27분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인판테와 사망한 바라호나가 약 4년 전에 사제 관계였으며 둘 사이에 성추민이 있었던 사실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바라호나는 17살이었던 인판테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바라호나는 교사직에서 해고됐습니다. 지난 20일 이 관계에서 태어난 4살 난 아들과 바라호나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현재 인판테는 다른 여자친구와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국계 교수가 한국 출신이어서 차별을 당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전문인 최승환 교수는 전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 교수는 소장에서 종신교수 임명 자격을 향해 가던 2011년 해고됐다, 수개월 후에 재임용됐다며 인종과 출신 국가가 문제가 돼 대학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차별과 보복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을 싫어한다며 백인 학과장에게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쇼핑몰과 공항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한 쇼핑몰 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 페퍼라는 이름의 로봇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말을 하는 이 로봇은 고객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고객들은 로봇이 들고 있는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So Pepper is a humanoid companion robot that's designed by SoftBank Robotics. And it's really meant to engage people as they are going about their day. It could be in a retail setting like here at Westfield Mall. 이 로봇은 고객들에게 백화점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며 내장된 센서를 통해 고객의 말에 반응합니다. 현재 이 로봇은 샌프란시스코 산타바바라의 웨스트필드 몰에서 세 달 동안의 시범 기간을 가지며 반응이 성공적일 경우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내 쇼핑 센터와 뉴저지 파라무스 가든 스테이트 쇼핑몰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페퍼는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미 카페나 식료품점 등 여러 곳에서 상용화된 로봇입니다. 한편 미네타 샌조스 국제공항에서도 실리콘밸리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새 로봇이 맞이합니다. 아멜리아 노마 파이퍼라는 이름의 새 로봇은 최근 미국 공항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멜리아라는 이름의 로봇은 머리 부분 화면에 소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국 미래 로봇 산업이 개발한 이 공항 로봇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춥니다. 이 로봇은 여행객들의 사진을 촬영해주기도 합니다. 로봇에 부착된 큰 터치스크린 화면은 6개의 언어로 쇼핑, 음식점, 화장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Amelia is one of three robots offered at Silicon Valley's airport. We're sharing these robots with our customers to engage them, to entertain them, but also to allow them to find ways to shop and eat and find their way around our airport. And so far, our goal has been very successful.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이 일상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공무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고 문건의 일부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특히 2,7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이메일이 공개가 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8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메뉴엘 시장은 개인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로 정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유명 기업가 재력가들에게 공사 구분이 모호한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듣고 기부자들에게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공격적인 선거자금 모금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메뉴얼의 정치 비즈니스 방식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을 보낼 때 하는 카운트다운에서는 1초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지구자전 좌표국은 올해 말 전 세계적으로 윤초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세계 협정 시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가 더해집니다. 이는 세계 협정 시 UTC가 실제 지구자전을 기준으로 하는 천문 시간인 세슘 동위 원소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삼는 원자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성 천문대 천문학자 제프 체스터는 윤초를 넣는 것은 지구 자전이 하루를 따라잡도록 원자시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초는 1972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7차례 시행됐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9일 한국의 여당은 악의적인 음모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 총장이 직접적인 의혹을 해명하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반 총장이 여성단체인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의 김남희 대표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되고 이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반 총장 측은 반 총장은 김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즉각적으로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은폐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인 지난 28일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하려고 했던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난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오후에 들어서는 아예 먹통이 돼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철거에 동원됐던 한 공무원은 죄송하다는 심정을 토로했고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을 일본의 앞잡이로 만들었다며 누가 동원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매일 일본 영사관 후문 인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근 정발장군 동상에서 야간 촛불 집회와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그 디파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네.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이 6층, 이 한인의 사무실 공간을 들어와 보니까 그 전 민승기 회장 때 어느 교회에 렌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한인회 박물관도 세워야 되고 또 이 한인회 이 공간에 다른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퇴거도 요청을 했고 요통지서도 보냈고 그 다행히 퇴거는 됐는데 지난달에 저희들한테 그 전 민승기 회장의 그 계약서와 그 리셋을 가지고 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15,000불을 페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을 보니까 저희 한인회관으로는 전혀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이 뭐 어떻게 사무국이나 개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쓴 모양인데 우리 한인회 회칙에는 그 전때에 그런 빚이 다음 때로 이월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넌트 쪽의 주장은 민승기 씨와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민승기 씨를 보고 준 것보다는 그분이 그 당시에 회장이니까 한인회를 보고 준 거니까 한인회에 책임 있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들으신 거죠. 네, 네.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를 해결해 놓으면 또 다음 게 또 터지고 지난번에 빌딩 텍스 문제, 99년 장기리스 문제, 또 여기 인슈런스 문제 또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또 이제는 그거 다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런 시크릿 디파짓 문제가 터지니까 제가 참 동포들한테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이사 모임 때 한번 좀 상의를 드려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 회관에 이런 테넌트들이 디파짓 하는 시크릿 디파짓 이런 것은 인컴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에스크로 카운터를 만들어서 변호사와 회관 위원장님의 보호 아예 하에 그 돈을 놓고 그 테넌트들이 나갈 때 그 에스크로 카운터에 있는 디파짓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사실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전에 계약이 되었던 분들이 이제 문제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15,000불도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하는지 참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도 뭐 지금은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한번 이사회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바일로에 따라서 회칙에 의해서는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또 한인회니까 어떤 또 다른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고 지금 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계속 어려운 일만 있었는데 그날 이 에스크로 그 테넌트 된 그 시큐리티 파트는 법으로 에스크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전에는 법을 안 지킨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한인회관의 이제 모든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법대로 그 투명하게 또 이렇게 그 한다는 또 하나의 또 그 과거를 과거를 이제 그 경험 삼아서 미래에는 잘 이제 법적으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치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일이 좀 잘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럼요. 설례가 돼서 당연히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인회는 또 우리가 그 공익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럼요. 네, 공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이 재정 문제는 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이렇게 한인회를 신뢰를 할 수 있고 동포들께서 또 도네이션을 하신 분들의 그러한 성의를 생각해서 단 일부리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또 이렇게 일리걸리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과 또 안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디파짓 문제도 좀 잘 해결이 되기를 저희 KBTV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시비가부터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오늘 새벽 퀸즈 엘몬스트에서는 이 다툼이 총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 루즈벨트 에비뉴와 75번가 교차점의 신호등에서 차 두 대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말싸움이 이어졌고 급기야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총을 꺼내 다른 차에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25살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3살 남성이 각각 다리와 발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을 쏜 남자가 타고 있던 차는 즉시 도주했습니다. 한편 총상을 입은 운전자는 그대로 병원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병원에서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우드사이드 에비뉴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총상 피해자 두 명은 걸어서 병원으로 향했고 이들은 즉시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총을 쏜 남성이나 이 남성이 타고 있던 차에 대해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경 카나르시의 플랜렌즈와 루이지애나 에비뉴에서 한 여성이 머리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39살의 이 여성이 길을 건너던 중에 우회전을 하려던 차에 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은 SUV 차량 앞 범퍼에 머리 등을 부딪혀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를 낸 차량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어두운색 SUV 차량의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중부 뉴저지의 메드햄에서는 어제 쓰레기 수거 트럭에 프로판 탱크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맨드햄 스트림몰의 네 군데 상가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15분경 사설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은 맨드햄 빌리지 쇼핑센터 뒤에 트럭을 세우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트럭의 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업체는 환경 보존을 위한 녹색 기술의 한 종류인 프로판 탱크를 트럭의 연료로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치솟아 인근의 집과 중국 음식점, 커피숍을 포함한 상점들의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날 화재는 몇 시간 뒤에 진압이 됐고 트럭 운전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루트 24가 잠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웨스트 햄스테드에서는 두 대의 차가 충돌하면서 소화전에 부딪혀 사방에 물이 뿌려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햄스테드 턴파이크와 웨스트 민스터 로드에서 차가 충돌했는데 한 대의 충돌 뒤에 전복이 됐고 다른 차는 소화전의 2차 충돌에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두 차량 중에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브롱스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금과 개인 문서가 들어있는 두 개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파일러 스트릿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아파트 로비에 소포가 도착했다는 인터폰을 받고 로비로 내려갔지만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간 여성은 집 앞 현관문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총으로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집 안의 금고 두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잡힌 남성은 흰 방한용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이번 달 초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남성 3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총을 가지고 이스트 234가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12살과 15살 아이를 끈으로 묶은 뒤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남성 용의자들은 총 2만 2천 달러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어제 경찰은 이들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집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박스 해독 등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테러 가능성이 줄고 기술적인 고장과 조종사 실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블랙박스 잠정 해독 결과 사고기 기내에서 테러, 적어도 폭발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기업의 생산 공장 해외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과 딸 이방카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8일 트럼프와 이방카 기업의 봉제 제품을 중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뒤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 중인데 이 제품들의 생산지를 미국 본토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된 후 기업들이 인건비 등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고율의 세금이나 관세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해병대원들은 전투기와 함정의 화력 지원을 요청할 때 삼성의 탭을 이용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 시스템 사령부는 기존의 휴대용 표적 핸드오프 시스템 개량을 위해 삼성 탭2를 채택하고 표적 확보와 화력 지원 요청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26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 1만 건이 감소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예상치인 26만 2천 건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미 고용시장의 호조는 지속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가 미국 흑인 고객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CNN 방송에 따르면 베르사체에서 해고된 전 직원 크리스토버 샘피로는 베르사체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흑인이 매장에 들어오면 비밀 코드로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에어백으로 사상자를 낸 일본의 다카타가 곧 미 법무부와 형사사건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다카타가 규제당국의 정보를 숨기고 자사 에어백의 위험성을 오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이들은 다카타의 벌금이 수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통신업자들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합니다. CNN 머니와 IT 전문 매체인 BGR 등에 따르면 미국의 T모바일은 27일부터 갤럭시 노트 7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갤럭시 노트 7의 충전 기능은 무력화됩니다. 아마존이 추진하는 드론 택배 이용각은 비행선을 띄워 공중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대형 비행선을 띄워 공중 물류센터로 삼고 이를 축으로 다수의 드론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종일 우중충한 날씨에 몸도 무거워지는 날씨였죠. 밤사이 하늘이 갤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3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날이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약한 눈발이 흩날릴 수도 있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옷차림 두텁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42도, 체감온도는 26도까지 떨어지겠고 밤에는 39도로 예측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구름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량 많아지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1도로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인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새해 맞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늦은 밤 약한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낮 동안 찬바람이 불어 외출 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